안녕하세요. 조선시대 궁궐의 건물 크기는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오늘은 궁궐의 건물 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초 경복궁 창건시에는 755역한의 건물로 이루어져 그리 크지 않았지만 이후 중건과 확장을 계속하다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후 고종 5년 1868년 경복궁 중건시에는 약 500여동 7700역한의 건물로 창건 당시의 건물수보다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렇듯 궁궐 내의 건물 크기는 칸이라는 단위로 표현되었습니다. 지금은 건물의 넓이를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해서 표시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주춧돌 위에 올려진 기둥과 기둥 사이를 1칸으로 보고 그 칸수를 세어서 넓이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복궁에서 가장 큰 건물인 근정전은 앞면의 기둥이 6개인데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으로 보기 때문에 근정전의 앞면은 5칸이 됩니다. 또 근정전 옆면 측면도 기둥이 6개라서 옆면도 5칸이 됩니다. 그래서 근정전 건물의 크기는 앞면 5칸에 옆면 5칸을 곱해서 25칸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궁궐을 관람하면서 건물의 크기를 계산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민간 가옥 건물 크기가 최대 99칸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100칸 이상이면 왕이 거처하는 궁궐이 되기 때문에 민간 가옥 중 가장 큰 것이 99칸이었습니다. 99칸짜리 집이라면 앞면 33칸 옆면 3칸 집이나 모든 건물 칸의 합계가 99칸인 집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시대 궁궐의 건물 크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